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근상 심원이라고 합니다. 여긴 처음 오는 곳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미얀마랑 필리핀이랑 이런 곳에서 그 봉사하다가 몇 년 전에 와서 지금 외국인 이주민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 또 서강대학교에서 조금 그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제가 요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는 무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무게, 무거움. 사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어깨에 어떤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크고 작게 우리에게는 무게가 있지요. 이 무게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근육이 튼튼한 사람인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야 할 때도 사실은 뭐 견딜만 할 텐데, 똑같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 힘겨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이 무게가 이렇게 참 다르게 다가올 텐데, 똑같이 힘이 없고 똑같이 힘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 무게를 또 다르게 느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깨에 던져지는 그 짐들은 다 무거워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볍다라고 해도 다 지겹고 또 버겁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의 큰 고통보다 내 손에 가시 하나가 훨씬 더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어깨 위에 작은 것일지라도 올려 있으면 버겁고 힘겹습니다. 무게란 게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인데 말이에요.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꽉 잡아주는 힘이 정말 무게 있게 이렇게 다가올 때, 내가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는 그 힘이 이렇게 무겁게 흔들리지 않게 이런 무게감이 느껴질 때, 우린 이 무게는 정말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좋은 무게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일지라도 그것이 내 어깨에 걸머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손을 잡아주는 힘이냐에 따라서 이 무게는 이제 그저 무겁다 가볍다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무게라는 게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무게에 관하여,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나누고자 했던 그 무게에 관하여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와 가벼운 멍에의 대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이 십자가와 멍에는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와 멍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힘겨운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저거 참 십자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세기 어른들, 교회의 처음 어른들은 십자가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무엇보다 멍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십자가와 멍에의 차이가 뭘까요? 십자가의 멍에는 사실은 다 무겁고 버거운 일이긴 한데, 멍에는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더 잘 표현하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뭔가 한 큰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 십자가 평생 지고 다니시진 않았잖아요. 성주간 때 이렇게 지셨죠. 그런데 멍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우리 삶의 여정 내내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그냥 십자가도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로 딱 마감을 하고 부활해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십자가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여정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그것이니까 사실은 멍에가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벼운 멍에라고 얘기하셨고 또 화끈하게 한번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던지고 십자가 한번 지고 끝내면 좋을 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오히려 십자가 더 선택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무겁고 힘겹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십자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멍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이 그 공생활의 막판에 이렇게 짊어지셨던 어떤 특정한 한 사건으로 이렇게 축소 요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는 시작부터 꽤 오랜 전에 당신이 이렇게 걸머지기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나눠야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시작 땡땡 하고 고백이라고 써놨고 저 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빼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똑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 혹시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복음들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시던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던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은 밥을 먹여주셨어요. 5천명, 장정만도 5천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7천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에 흐뭇하고 흥겨운 일들, 희망찬 일들이 계속 일어나던 무렵이었어요. 그게 갈릴레아 언저리에서 쭉 다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에게 준 그 땅의 맨 끝쪽, 맨 위, 이스라엘의 맨 위에 어떤 산이 있어요. 산이 그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의 높은 산이에요. 눈 덮인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헤르몬산 밑자락, 거기가 필리피의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정말 거기는 아름다워요. 바로 그 필리피의 가이사리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탁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말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점이에요. 예수님 공생활에 아주 가장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정점인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도 물었지만 당신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지금 겪었는데 자,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막 해결해 주고 계셨어요. 그것도 정말 계속해서 더 크게 해결해 주시고 계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당신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도 그런 게 좀 있겠죠. 예언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온갖 이야기들을 이제 희망에 차서 막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영원히 조금 한 걸음 좀 더 나갔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건 뭐 우리한테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고난과 힘겨움 속에 있는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메시아는 민족이 대망하던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제 종국적으로 이 모든 고난과 힘겨움을 끝장내줄 그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물론 뭐 병도 고쳐주고 뭐도 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였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은요 바로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모든 공관복음서에서 다 담아놓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그렇게 딱 중간을 결산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바로 그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맞습니다. 당신의 고백은 당신이 한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 인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이야기라고 상찬을 하셨는데 곧이어서 뭐라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제 제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적대자들의 손에 죽는다. 이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오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상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딱 한 번 예수님께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는데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 구원자 자신들 민족을 하느님의 손길로서 일으켜줄 바로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죄 있는 자 왜 죽었느냐? 모세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 죄 짓지 않은 자 정말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시니 죄 있는 자로서 당신이 이 생을 살겠다라는 얘기니까 도대체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과감하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 이건 아니지요 라고 감히 스승을 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외에도 복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예고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 3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숫자는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뭐 2 더하기 1이 3이 되고 이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고유하게 다른 뜻이 있는데 3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아주 많이 얘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주. 그리고 점점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깜짝도 놀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그 얘기는 듣자마자 빨리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넘어가요. 오죽하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뒤에는 그 제베데오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내는 우리 자식들 나중에 그 뭔가 당신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정도니까 당신이 이렇게 손에 넘겨간다, 죽음당한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그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참 중요한 하나의 그 고백과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허술함,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뭘 좀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 안에서 당신의 기대를 가득 채우는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한 고백을 디딤돌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의 다음 챕터, 당신 공생활의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십자가의 길로 넘어가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허당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으로 십자가가 시작이 합니다. 십자가가 이제 고통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시작부터 이 십자가란 어떤 고립된, 당신이 원래 애초에 원대한 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선 이렇게 딱 품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출발한 그런 영웅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가난하게, 그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베드로의 그 목소리에 기대어서 그렇게 한 걸음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자 했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디디고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질 터인데 너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내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한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시작을 하도록, 무엇인가 당신께서 내 삶 안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걷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지금 올라오는 나의 목소리를 당신께 건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미니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군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여자분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남자는 그거에 비해서 좀 못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이 아주 훌륭한 직업에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에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하면 또 상처받고 또 어떨까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남자가 그 자신의 그 여자친구가 그런 걸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선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얘기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화가 좀 났죠. 너한테 얘기를 하면 뭐해? 너 또 기분도 나쁠 것이고, 또 내가 그걸 못하게라도 한다면 나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등등의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참 아름답더군요.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네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해. 그걸 사랑할 뿐이야. 네가 무엇이든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목소리를 내가 계속해서 듣기를 원할 뿐이야. 끝. 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사랑의 언어일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자 했던 것은 어떤 진실을 꽝 때리는 어떤 그 말씀. 네, 그럼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베드로의 진심에서 올라오는 그의 목소리들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디딤돌을 삼아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인가 고백을 했고 우리 역시 우리 삶 안에서 크고 작은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님께 고백을, 무엇인가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아, 주님 이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편에서 당신께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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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정화되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여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해나가실 때 그 디딤돌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걸 제가, 자, 십자가라는 것이 시작은 이렇게 됐고 천천히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요약해가지고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것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지금 성서 본문에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히란 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사랑인가? 왜 아가페가 사랑인가? 그것은 이 아가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나누어 드리면
정말 그렇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히람말, 성서가 쓰여졌고 성서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언어인 히람말에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우리말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에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스, 남녀간의 불꽃 튀는 사랑을 뜻합니다. 왜 케미가 있다라고 그러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원래 하나였던 것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붙으려는 힘, 이걸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막 불이 붙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활활 태울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에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하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띵입니다. 에로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그것은 스토르게라는 사랑,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는데, 스토르게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핏줄이 땡겨서 하는 사랑, 이걸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아 그거 정도면은 좀 쓰겠다, 정말 그 정도의 깊은 사랑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했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띠입니다. 스토르게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할 때 스토르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 간의 그 핏줄로서 땡기는 그 깊은 사랑,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나머지 단어가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필리아이고 하나는 아가페인데, 필리아가 한 2할, 20%, 나머지 아가페가 한 8할 정도가 쓰입니다. 약간 교차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필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할 때는 항상 아가페만 쓰입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필리아는 무슨 뜻이냐? 그것은 품격 있는 고아한 사랑을 뜻합니다. 아주 품격 있는 고아한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가, 에로스가 뭔가 막 불꽃 튀어서 막 열정의 주체를 못해가지고서 막 이런 사랑이라면, 필리아는 담담하고 오래가는 진득한 사랑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녀간에도 특히 부부간에도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그것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잘 절제되어 있고 그 대신 진중하고 깊은 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전혀 안 쓰는 낯선 단어인 아가페를 사용했는데, 아가페가 앞에 이 세 개의 사랑과 다른 한 가지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세 개의 사랑은요, 땡기는 사랑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물론 맨날 그 사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는 사랑들이에요, 이 앞에 세 개가. 그것도 마음이 아주 깊이 움직여져서. 그런데 아가페는 이 앞에 세 개와 딱 다른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가페는 마음과 무관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처음 아가페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거 무조건이라는 이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라는 의미에서의 무조건입니다. 그러니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요, 마음이 하나도 안 풀렸을 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때도 하는 사랑인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제 원수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일단 짜증이 나는 원수가 있어요. 안 보면은 서로 피차 간에 정말 성덕을 쌓을 수 있는데 보면 힘든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참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에게 그게 꼭 필요한데 그게 저한테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다가가는 그 순간, 그에게 건네는 그 순간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랑이에요. 그냥 마지막 건네주는 그 순간까지 이걸로 그냥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끝내버렸으면 좋은 딱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요. 말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주긴 하는데, 이거 정말 나는 정말 일그러진 상태로 그에게 다가가요. 가서 그렇게 건네줍니다.
보통 그럴 때 너 뭐야 저리 꺼져 이러면 딱 좋죠. 그럼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고서 오면 되는데 또 그때 받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주고 주자마자 돌아서면서 또 후회해요. 받고 와요, 감사하다, 나도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사람 그냥 그는 그의 위치 그의 한계 안에서 살아요 또. 그러니 그가 너 이제 좀 철 좀 나나 보다 이런 비아냥을 들으며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마음 같아서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싶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가페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무엇인가 사태가 좀 잘 정돈되고 무엇인가가 잘 움직여지는 것을 기대하여 이렇게 그런 어떤 계산을 하여 또는 마음이 풀려서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이 무엇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이 알게 되고 그것에 맞추어 응답하여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요, 동물은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인간보다 더 깊게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무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동물은 자신이 줘야겠다라는 걸 할 때 모든 충실성을 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자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기 싫은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초대받은 이 인간, 하느님의 모상, 신을 닮은 우리는 이게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그게 아가페이고, 그러니 보통 아가페라는 단어를 히랍 사람들이 안 썼어요. 거의 대부분 이거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아가페를 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사랑이 너무나 이거 딱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한다라는 건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내 삶을 십자가로 온통 물들여버리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마음이 풀리고 좋아가지고 아 나 저거 꼭 한번 접어야 되겠다 해서 지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아, 이거 제가 정말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절규하며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고유하게 아주 고유하게 다른 누구와 나눌 수 없는 바로 그 아가페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적어도 어쩌면 이게 내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라고 감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우리 삶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각자 다 다르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같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지문처럼 고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고 인격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한 부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냐쇼의 로열라라는 사람은 제 수도회의 창설자인 그 성인은 성 이냐쇼는 당신이 파악한 당신의 삶이 이렇게 나눠야 할 그 고유한 아가페, 그 고유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 하나 한 분 한 분도 내가 지금 나누어야 할 사랑, 내가 불리움받은 사랑,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좀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냐시오의 그 사랑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가난이요, 두 번째는 불명예이며, 세 번째는 업신여김입니다. 이 세 개를 제가 선택하고 하고자 하니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는요,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도록 자신을 투신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 수도자였어요. 그런데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은 중세의 기사였습니다. 무기가 필요했는데 어떤 무기가 자신한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좋은 무기 세 가지를 선택을 하였고,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의 아가페이고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가난과 불명예와 업신여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가난을 선택을 했을까? 사실 뭐가 좀 있어야 자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가난을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명예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나눌 때 제가 이제 아주 불명예스러운 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존중을 해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게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있게 다가가겠어요? 아유, 쟤 저렇게 저런 그런 저리 가, 이렇게 아마 우리 마음에 올라오겠죠. 세 번째는 업신여김은 뭐 오늘날은 조금 이제 그 기준이 그런 우리 한국 사회 같이 평등한 사회, 기본적으로 뭐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업신여김은 계급적으로 아주 낮은 존재를 뜻해요. 오늘날로 하면 극히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까, 학벌이 아주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뭘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할까요? 여하튼 바로 그런. 그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명예가 없는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좀 더 주는 것도, 또 명예를 자기가 잔뜩 쌓아서 너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것도, 또 자신 높은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너도 일로 올라와 라고 초대하는 것도 아니라 그처럼 가난하고 그처럼 불명예스럽고 그처럼 업신여김 당하는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육화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이를테면 내 친구가 대학을 떨어졌는데 그에게 위로가 되는 가장 확실한 하나의 방법은 나 역시 대학을 낙방한 자로서 그 곁에 앉는 것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니까 좀 명료하고 영웅적이지만,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이 현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현실 앞에서 크고 작게 우리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도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도 좀 불명예스럽고, 이건 내가 좀 원한 게 아닌데 나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이냐슈에 따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참으로 고귀한 영혼이 하느님께 간청하여 얻은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만약 그런 처참한 그런 가난과 불명예와 저 업신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이냐슈에 따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참으로 귀한 영혼이 하느님께 간청하여 얻은 바라는 사실. 이냐슈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게 사실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좀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하튼 아가페, 사랑의 내용은 아마 우리 각자가 이나시오처럼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들 또는 큰 것들, 누군가를 받아들여주는 것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들,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좀 큰 얘기이긴 한데 그래, 십자가, 아가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나한테는 좀 너무 멀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요나서가 아주 짧습니다. 1, 2, 3, 4장밖에 안 되고 여러분 가서 집에 가서 딱 읽는다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데 좀 빨리 읽으면은 7분, 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요나서 다 아시다시피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어요. 니느베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타르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가 다들 아시다시피 배가 풍랑에 휩싸이고 막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슬러서 이렇게 막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나를 죽여라.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여기가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그렇게 던져져서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그 거대한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이고 3장은 거기서 이제 배 터져서 나와요. 나와서 니느베로 간 얘기예요. 4장은 니느베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망하는 거를 이렇게 너 보면 되겠냐 하는 다독이는 이야기. 그리고 끝이 유야무야하게 끝나요. 자, 좀 이상하죠? 제 설명이. 이렇게 요나서가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니느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그 부대가 파견됐어요. 이라크로, 그죠? 모술이라는 곳으로 파견됐다라고 얘기 들어서 한편에서는 참 반갑고 한편에서는 참 답답했는데 모술이 니느베예요. 우리나라 그 이라크군 파병된 곳이 바로 그 이라크, 그 지금의 이라크, 그 모술, 그 니느베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떤 곳이냐면 요나의 민족인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너의 철천지 원수 니느베를 구원하라라고 파견을 하니까 요나가 곧바로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곧바로 일어나서 니느베는 요나가 있던 바로 그곳에 동쪽에 있는 그 성읍이고요. 타르시스는 그 당시, 타르시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쪽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서쪽 끝에 나라로 요나가 도망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 위대한 예언자 요나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불렀는데 요나가 그 소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명과 저 반대편으로 도망친 얘기예요. 요나는 평생에 걸쳐서 요나서 마지막 장에 보면 걸어서 쭉 이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사흘이 걸리는 그 과대한 니느베를 그가 한나절을 걸어 들어가서 니느베 니네 40일 뒤에 망한다 한 번 외치고 몇 번 외치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저것들이 어떻게 망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요나서 4장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해요. 할 수 없이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음은 계속해서 저것들을 왜 안마하게 저렇게 두고 계신가 하고 바라보는 내용이 요나서예요. 아가페적 사랑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최소한의 것을 지금 그가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으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다독여가면서 그의 몫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요나의 무덤은 니느베에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 아가페 사랑이, 그죠? 아, 이제 알았어. 나는 아가페 사랑 해야지. 그런다라고 해서 그날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순 없어요. 그렇게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삶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조금만 끌 때 내 멍에가 편하고 내 짐이 가볍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걸머지기 전에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걸머진 자만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겠다라고 최소한 0.001mm라도 나아간 자만이 체험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멍해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란 말로 주고스라고 하거든요. 주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균형을 잡는 천칭의 뜻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소들이 나오고 그 이렇게 멍해라고 이게 딱 주고스예요. 주고스는 소위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멍해, 내 멍해는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두 개, 두 소 두 마리 또는 이 동물 두 마리가 걸머지는 이 T자형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멍해를 떠올려요. 멍해는 히랍 사람들에게 한 마리를 이렇게 딱 걸머 쓰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두 개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부려가지고 멍해를 메워보신 체험들은 없다 보니 설명이 필요한데 보통 이 두 개의 이 멍해를 이렇게 할 때는요 한 마리는 노련한 소를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마리는 젊고 혈기 왕성한 소를 둬요. 그래서 노련한 소와 같이 멍해를 맨 이 소가 배워요. 이렇게 서로 한 명은 노련하게 안내를 하고 또 한 명은 힘을 쓰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요. 이게 주고스예요. 이게 멍해예요. 그러니까 내 멍해는 가볍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연상할 수가 있고 멍해가 가볍다, 내 멍해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면 멍해에 내가 쓰는 멍해 한 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상상해요. 이때 의미가 멍해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멍해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당신 너 혼자 해봐 그러면 가벼울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나와 같이 쓰는 바로 그 멍해가 가볍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멍해는 안 쓴 자는 알 수가 없는 게 같이 어깨를 걸어본 자만이 이 가벼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한 걸음 아주 1mm라도 1초라도 움직여진 자만이 이 가벼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디딤돌 삼아서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바는 자 이제 내 약속을 디딤돌 삼아서 너도 내 몫을 좀 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멍해를 메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 약속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걷자라는 그런 초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예요. 십자가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혼자 걸머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시작부터 베드로라는 담대한 고백, 그러나 아직은 어설픈 고백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기쁘게 여기며 걸어간 길이에요. 그렇게 완성해 나갔고 그렇게 의미를 조금씩 더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길은 당신의 약속, 나도 같이 지을 것이다 라는 내 멍에가 가볍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우리 역시 그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 몫의 아가페, 우리 몫의 사랑을 조금씩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요 참 재밌는 또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전례 안에서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사제가요 그 성체 영성체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나뉘어지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거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 맞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고 아멘하고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성체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초세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하고 얘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건 이게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전체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로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한 몸을 나누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있는 그분을 위대한 그분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한 또 그분이 걸었던 가장 중요한 길 그 십자가와 우리가 무관하다면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함께 하자라고 초대한 것과 내가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닙니다. 딴 몸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세상 그냥 살래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렇게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때 한 몸이 될 때 당신의 십자가에 우리 역시 참여할 때 가능한 그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무거운 십자가와 가벼운 멍에의 대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무거운 십자가에서 가벼운 멍에로 즉 당신과 함께 이렇게 멀리 보면 무거워요 십자가가 그러나 함께 지을 때 당신과 함께 지을 때 이제 가벼운 멍에가 되는데 이렇게 딱 옮겨가면 참으로 좋으련만 사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로 저 멀찍이에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외치고 어느 순간은 우리가 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조금 걸머지는 때도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이곳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안에서 우리 몫의 멍에를 빛처럼 작은 빛처럼 걸머지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어둠을 싹 몰아내는 그런 신비한 힘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에 볼 때는 저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보여지는 가녀리고 약한 빛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 주님과 한 몸인 자로서 받은 소명은 빛이 되는 거거든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다 그냥 장악해버리는 그 빛이 아니라 작고 희미하나 그러나 결코 어떤 어둠도 그 빛을 그 작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린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있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둠이라는 그 큰 무게 앞에서 힘겨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성당을 나가서 나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지 못하는 것들 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옥죄고 있는 나의 습관들 습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어두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신비한 힘으로 자 이제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안 사라졌어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을 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우린 빛을 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빛, 그거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작은 빛, 그 작은 빛을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밀밭에 가라지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어느 날 주인이 밀을 쫙 뿌려놓은 그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자 종들이 얘기를 하죠. 다음날 이렇게 보고, 주인님, 가라지를 저희가 당장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너희가, 우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의 뿌리를 다치면 어떡하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 밀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리라고.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라고. 예, 우리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회심해야 하지만 우리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함께 밀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밀이 있습니다. 100만 개의 가라지 안에 한 개의 밀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한 개의 밀을 증언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어둠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기쁨은,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일그러진 얼굴로, 이콘 보세요. 바울의 이콘 항상 일그러져 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나눔이 끝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가서 어쩌면 우린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빛을 지금 켜고 계시고 나 역시 거기에 응답하여 아주 작은 하나의 빛을 키면 된다고. 아주 작은 것, 생전 내가 해주지 않던 문을 한번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한번 참는다든지 그것으로도 우리의 빛은 넉넉하고 주님께서는 그 소리, 그 아주 작은 빛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빛의 증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무거움, 쉽지 않죠. 우리 살아나가는 삶이 무거울 때, 또 힘겨울 때, 예, 힘겨워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힘겨워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하고 한두 개 정도 질문도 받고 하는데, 보통 질문 잘, 성당에서는, 학교에서는 좀 아이들이라면 질문을 할 텐데 질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하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또 잘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깊은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마칠까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